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날씨 죽이죠. 네, 밖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배우자 문제, 친척 문제, 뭐 그게 아니면 자식 문제, 정서적으로 힘들다거나 아이들 학자금에 결혼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다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에 그 정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모든 가정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묵묵히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속상했던 일, 억울하게 당했던 일, 짜증났던 일, 화났던 일, 힘든 일, 만나려면 해주려고 준비라도 한 듯이 줄줄이 사탕 마냥 매일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아, 짜증나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야 친구라지만 만날 때마다 이러니 우리의 감정도 바닥이 나고 몸과 마음에서 기가 그냥 쭉쭉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맨날 하소연을 늘어놓는 친구는 정말 남들보다 유별나게 더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겪은 것도 아닌 일로 불평불만과 하소연을 뒤집어쓰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구한 날들을 하소연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관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관심종자의 준말인데 사람들로부터 엄청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유 너 관종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거나 싼 시계, 명품 핸드백, 무슨 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관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 관심 받고 싶은 거야.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애지간해야 받아주죠.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명품 자랑질을 하는 식이 아닌 마냥 남들로부터 당하거나 희생하며 사는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변신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면서도 피해자인 척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지만 문제를 해결할 마음은 당연히 없고 관심을 끌만한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이야기를 꾸미는 데 머리를 씁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라도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상 그래왔으니까 언제나 도와주고 싶은 가여운 친구이고 많이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함을 넘어 마음의 빛과 죄책감까지 갖게 된 친구다 보니 관종인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도 그 친구가 떠올라서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도 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소연을 습관적으로 늘어놓는 우리들의 친구가 관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친구의 특성, 첫 번째, 같은 고민을 하고 또 한다. 아니,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아니,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 같은 고민을 벌써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한다거나 아 남편하고 말이 도저히 안 통해. 예, 이 나이 돼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니? 이혼이 안 되면 조혼이라도 해야 할까 봐. 아, 이혼을 하든지 조혼을 하든지 하라고요, 제발. 정말 간절한 문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했어야 하는 걸 텐데 매번 같거나 비슷한 고민을 만날 때마다 하는 사람은 해결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고 안타까움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위로해준 사람의 에너지만 그냥 허투루 쓰는 거라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하니까 들어주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구구절절 하소연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못을 팍 박아버려야 합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 모질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죠? 지금까지 그 징징거리는 걸 참고 다 받아줬다는 것은 여러분도 참 심성이 고우신 분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의 감정, 시간, 에너지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지속해봐야 우리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아니 이게 도움이 무슨 말입니까? 되레 피해만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에 삐져서 연락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징징이는 자기와 함께 피해자 코스프레 놀이를 할 다른 사냥감을 또 금방 찾아낼 테니까 오랜 관계가 끊어졌다고 마음 아파하거나 이제 어디 가서 그 아픈 마음을 하소연할까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습관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친구의 특성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조언해도 듣지 않는다.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된다고 하니까 친구로서 그 아픈 마음 들어라도 주자는 아량 넓은 분들이 계시고 또 실제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동분서주하며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갖다 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좋은 친구죠. 그런데 문제는 귀담아 들어주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구해줘도 그의 넋두리는 끝을 맺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이따손 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징징거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법을 알려줘도 저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징징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 방법을 갖다 준 친구가 고맙기는커녕 자신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쓸데없는 짓을 했으니 도와주는 친구가 고맙다기보다는 밉습니다. 아유, 얘가 눈치도 없이 왜 이래? 징징이의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고민 상담사도 아니고 전문 문제 해결사도 아닌데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가면서 그 골치 아픈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습관성 징징이들은 그냥 나 좀 봐달라는 놀이에 불과합니다. 습관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친구의 특성 세 번째,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다. 습관성 징징이들은 투덜거림이 생활 전반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문제도 만들어 하소연을 하고 투덜거리고 울먹이고 징징거리죠. 애정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소연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투덜거릴 소재들을 찾아냅니다. 식당은 맛은 괜찮은데 얘, 아유, 주인 표정이 좋지 않아. 이 커피집은 분위기는 좋지만 화장실이 좁더라. 아유, 말도 못해. 뭐 하나 제대로 진심을 담아 칭찬해주는 법이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 하나는 반드시 잡아놓습니다. 원체 그런 사람이라 뭐라도 하나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개운치가 않아요. 꼭꼭 꼬투리를 딱 하나 걸어놔야 돼요,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도와줘도 고마운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되레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일에 설치고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뒷담화를 친단 얘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습관성 징징이들을 다른 사람의 기운을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다 해서 멘탈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멘탈 뱀파이어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삐뚤어진 나르시스트이자 소시오패스이기도 하니까 이 자신의 기운을 쭉쭉 빨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이 상책이고 답입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해주는 것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습관성 징징이들로부터 벗어나 긍정성과 맑은 기운을 온전히 유지하는 나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